안녕하십니까. 예보원 김승범입니다. 먼저 오늘 03시 지상 일기도를 보시면 제16호 태풍 삼바는 03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약 90km 부근 해상에서 매시 21km 속도로 북북 서진하고 있으며 중심 기압은 935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48m의 매우 강한 중형 태풍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각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태풍 전면에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강원 남부와 남부지방, 제주도에 현재 비가 내리고 있고 특히 경상남북도 일부 해안과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제16호 태풍 삼바는 앞으로 빠르게 북진하면서 내일 아침경에 제주도 부근 해상을 지나 내일 낮에는 남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모레 새벽에는 원산만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후 상층 기압과 합류되면서 빠르게 약화되어 앞으로 72시간 이내에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은 제16호 태풍 삼바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늘 밤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된 후 제주도는 내일 오후 늦게,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내일 밤늦게 점차 그치겠습니다. 한편 이번 비는 모레 새벽에 그 밖의 남부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하여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모레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오겠으며 제주도와 남해안과 동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3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산사태, 축대붕괴 등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태풍의 예상 진로와 근접한 제주도와 남해안과 동해안에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50m 이상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강풍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부터 모레까지 전해상에 풍랑특보와 태풍특보가 발표되겠고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에서 모레 오전 사이 남해안과 동해안, 제주도에는 너울과 함께 강한 바람으로 인한 폭풍 해일이 발생하여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되니 해상과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